이 드라마는 나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리얼한 이야기다. 정리할까 투성이라고. 아,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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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를 너무 크게 해버렸다고. 책 정리해. 어? 그거 어릴 때 쓰던 일기장이라고. 어릴 때 생각난다고. 그때 방학 때 일기 쓰는 거 진짜 싫어했었는데. 그나저나 방학인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으려나? 경규! 아 진짜! 아 저기서 빼면 어떡해! 잠깐! 방학했다고 놀지만 말고 일기 꼬박꼬박 써라! 발가락쌤이 방학 동안 일기 열심히 쓰라고 했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게임이나 하자! 망치한 건들 일일이 일기를 쓰고 있어. 나처럼 인터넷에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지.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붙여넣으면 일기 완성! 아, 여름방학에 놀아야 되는데 일기 숙제할 게 왜 이래 막노. 그래, 미리 다 써버리고 놀아야겠다. 기상청이죠? 혹시 한 달치 날씨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에이 슈퍼컴퓨터로 다 나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려주세요. 아, 알려주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일기 미리 다 써버리고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 초등학교 때 그분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봐볼까? 2004년 8월 5일 날씨 맑음. 2004년 8월 5일 날씨 맑음. 오늘은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배고파. 아 배고파. 아저씨 너무 불쌍하다고. 아저씨 제가 먹을 거 드릴게요. 먹을 거. 어찌 먹을 거 뿅! 제 사랑을 받고 힘내세요. 지금까지 카드 마술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전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요. 제가 오른손으로 동전을 씁니다. 짜잔!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기 있다 구구구. 화가 난다. 더워서 화가 난다. 이럴 땐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아... 잠깐! 이렇게 더울 땐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요.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구구가 힘을 줄게요. 화가 난다. 내가 사랑을 많이 준 덕분에 헐크는 금세 화를 풀었다. 정말 뿌듯했다. 아 부끄러워. 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어린 시절 얘기를 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오케이! 아 겨우 이겼다! 이제 일기나 좀 써볼까? 2019년 8월 20일 오늘은 하루 종일 공부를 했다. 걔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며 영어 단어를 외웠고,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오후 1시부터는 수학 공부를 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리고 오후 7시에는 과학 공부를 하려는데 엄마가 와서 공부 좀 그만하라고 나를 말렸다. 하지만 나는 엄마를 위해서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오늘의 일기 끝. 걔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오늘은 기필코 괴물한테 붙잡힌 내 공주를 구하리라. 용사님, 용사님 너무 멋져요. 용사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셔요. 용케도 여기까지 찾아왔군. 그러나 공주를 데려가지 못한다. 감히 내 부하를. 괴물도 생명이야, 생명. 공주, 내가 왔어. 공주라니요? 그냥 하려고요. 공주님은 저절이야요. 오늘은 어떤 옷의 일기를 써보지? 아 그래! 오늘은 참 바쁜 하루였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와 브런치를 함께했다. 웰컴 투 아메리카! 오, 땡큐! 인조이 유얼셀프! 그리고 세계적인 아이돌인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초청되어 로얄석에 앉았다. 오, 방탄소년단! 오, 지, 오, 사랑해요 방탄소년단! 오,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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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하지만 나는 광자랑 올리브영 신상 나들이 일정 때문에 한국에 귀국하였다. 저기 마카다미아랑 웰컴 드링크랑 쇼핑 좀 하게 면세 쇼핑 리스트 좀 갖다 주세요. 이게 1등석의 묘미지. 어? 우와, 이거 국어 중학교 때 일기장이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2008년 8월 9일 날씨 흐림. 뭐야? 내 일기장 누가 손댔어? 엄마! 내가 내 방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어? 앞으로 내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아빠! 길에서 왜 이런 구질구질한 옷을 주워 오냐고!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니까 머리가 빠지지! 이때는 사춘기여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빵 화내고 그랬었다고.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알라딘과 함께 요술래플을 가지고 놀았다. 알라딘, 응? 어서 지니를 불러봐. 알겠어. 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 오! Nothing. 나는 요술램프 지니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첫 번째 소원은 날 업어줘. What? 와 재밌다. 오 자기. 아 이제 됐어. 자 지니 두 번째 소원으로 옆돌기를 보여줘. What? 램프로 돌아가라고! 아,
아니 아니 그렇게 말고 뿡! 아니 아니 이렇게 오늘도 알라딘 지니와 함께 재밌게 놀았다. 아이들 일기검사 시간이라고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겠다 구구구. 자 먼저 징징이. 아, 정말 예쁜 공주 같으네. 자 오? 오늘 백삼동 옆현네가 개돈을 들고 날랐다. 이 옆현네 잡히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르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인터넷에서 어? 퍼와가지고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고. 딱 걸렸다고 징징이. 아, 징징이는 혼내면 우니까 잘 타일러야겠다. 자 다음은 두더지. 자 내 꿈은 프로게이머다. 나는 진심으로 꿈을 향해 가고 싶은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두더지가 철없이 장난만 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이 깊었다고. 하긴 나도 어릴 때 꿈이 있었지. 나는 나중에 커서 꼭 훌륭한 선생님이 될 것이다.